일단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온 관광객이 이제 중국인이 됐잖아요. 네, 중국 관광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대요. 실제로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이용하는 업체가 어딜까요? 버스 업체죠. 어딜 가나 그렇죠, 그 중국인들이 타고 다니는 전세 버스를 볼 수 있는데 이 버스 업체 관계자들이 예약 취소율이 30%에서 40%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진짜 인원이 준 거네요. 그렇게 취소가 그렇죠, 됐다는 실질적으로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취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전세 버스까지 취소가 되는 거겠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 관광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면세점이나 화장품 업계들 그리고 명동에 많이 나가 있죠. 남대문에 뭐 여러 가지 상품 판매하시는 분들 모두 다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도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죠. 뭐 한류열풍 이런 거 바로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류열풍도 직격탄을 맞고 있어요. 이게 그 괴담이다 아니다라는 말이 많은데 어떤 얘기냐면 지난 1일입니다. 우리나라 방통위 격인 중국의 국가신문 출판 광전총국이 9월부터는 한국 연예인들 출연시키지 마라. 그리고 연예인들 출연시킨 프로그램은 방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각 주요 방송국에다 공문을 내려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속속 하차를 한다거나 아니면 출연하기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답변을 들어서 더 이상 출연을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보면 빅뱅하고 엑소, 송중기, 이중기 씨가 가장 타격이 큰데요. 빅뱅하고 엑소는 8월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취소가 됐다고 하고요. 기획사에서는 이건 뭐 예정이 없던 일이라서 아예 그 공연 자체가 될지 안 될지 몰랐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하지만 결국엔 취소가 됐다라는 건 명확한 팩트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도 중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 부분만 싹둑 편집이 됐다고 하고요. 그리고 김우빈 씨, 수지 씨 요즘 함부로 애틋하게 굉장히 드라마 굉장히 핫한 드라마인데 핫하죠. 이게 중국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그래서 팬미팅을 가질 계획이었대요. 팬미팅 날짜까지 다 잡혔는데 역시 취소가 됐고요. 사드 배치 이후에 배치하겠다라고 확정을 한 이후에 관광객이 감소되고요. 한류 스타들도 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뭐 문화 관광 산업 굉장히 직격탄을 지금 맞은 한류에 대한 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회를 살려서 아마 중국에서도 한류를 끊어버리고 자국 콘텐츠 보호에 좀 더 나설 수도 있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 한류 콘텐츠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는 길을 좀 터줘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이게 산업적으로 우리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게 시작이 됐는데 지금 정부의 대응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이렇게 돼가는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그렇게 뚜렷한 대응책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있어요. 단순히 뭐 우리의 입장 표명, 성명 발표, 중국 역시 성명 발표 이렇게 주고 받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중국이 이렇게 경제 제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입장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국방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사드를 분명히 배치할 것이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고수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